에이빅 뉴스의 마이스 위클리 리포트 3월 넷째 주 전시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15 마카오 국제환경 공동포럼 및 전시회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베네치안 마카오 엑스포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글로벌 시장에 환경 사업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국제 전시회인데요. 올해는 관련 산업의 환경 협력과 개발 증진을 위해 그린 이코노미, 깨끗한 공기를 위한 솔루션을 주제로 최신 환경 기술과 솔루션 공유의 장이 마련됐으며 다수의 산업 선두주자와 지역 정책 입안자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 최고의 의사결정자 중 한 명인 그로 할렘 브룬틀란 박사가 지속 가능성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막 첫날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이 진행되었으며 6개 세션과 1개의 원탁 토론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린 포럼에는 중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9개 국가에서 50여 명의 연설자와 진행자가 나섰고 더 나은 공기질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2015 서울 국제 소싱 페어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서울 국제 소싱 페어는 코엑스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생활용품과 선물용품 전시회인데요. 550개사의 중소기업이 70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해 아이디어 상품과 생활용품, 그리고 디자인 상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 라이프 스타일족과 싱글족들이 주목할 아이디어 제품 등 소비재의 최신 트렌드를 주도할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10여 개국의 해외 바이어와의 무역 상담회가 진행됐고 국내외 MD들과의 구매 상담회로 구체적인 상품 코칭이 진행됐습니다. 이상 차주 전시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3월 넷째 주 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